기장군 보건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 부강 보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소는 충치 예방법을 교육하고 구강검사, 불소도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오는 9월 30일까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권장도서와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면 되며 결과는 11월 10일에 발표됩니다. 2016년 한국해양문학제가 3일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21회 해양문학 심포지엄과 함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개막식 및 시상식이 마련됩니다.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 외출을 하지 않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과 주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